자, 연습을 한번 해보면, fx가 가우스x라 그러면 얘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불연속이 생기잖아. 바깥에다가 뭔가를 곱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두 배를 해볼까? fx에다가 2 가우스 x를 한다 그러면 요 값들이 두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경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끊어지는 게 여기가 두칸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두칸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두칸더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끊어지는 점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야.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3분의 4가 불연속 점에 대한 x 좌표에 영향을 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찾으면 될까요? 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가우스 3x, 얘는 언제 불연속일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속에 알맹이가 3x가 뭐가 되면? 정수가 되면 x가 3분의 정수가 되는 점에서 얘가 불연속이 될 거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3분의 정수 형태는 어디에 있을까? x는 마이너스 3분의로 통일해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0,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은 1이니까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6개.